안녕하세요. 나고색스폰 저자 임희승입니다. 오늘은 노래의 조성 파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수 중고급 책에 보시면 42페이지에 플랫의 장조의 으뜸음 찾기, 플랫이 있는 단조의 으뜸음 찾기,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시면 샵이 있는 장조의 으뜸음 찾기, 샵이 있는 단조의 으뜸음 찾기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장조의 으뜸음 먼저 구하고 그 으뜸음에서 단삼도를 내리면 관계된 단조의 으뜸음이 나와요. 말이 또 풀어서 하니까 어렵죠? 샵이 있는 조의 으뜸음을 구하는 방법은 마지막 붙은 샵에 한음 올려주시면 으뜸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G 메이저 스케일 4장조에는 샵이 파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이자 마지막 붙은 샵이죠. 그래서 그 파 샵 음에 한음을 올려주면 솔이에요. 파 샵에서 한음 올려주면 솔 샵 아니에요? 그렇게 장이도 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파에 걸려 있으면 솔 한음 올려서 솔이 으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샵 두 개를 예를 들면 샵 두 개가 붙어 있으면 파와 도에 샵이 붙어 있어요.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외우셔야 할 게 샵 붙는 순서, 플랫 붙는 순서예요. 그래야지 그걸 알아야지 샵이 두 개 붙었어요. 그러면 파랑 도에 붙는 건데 샵이 두 개 붙었어요. 그랬는데 파랑 솔에 가 있고 이런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명 전에는 샵이 붙는 순서 파, 도, 솔, 레, 라, 미, 시를 알고 있어야 되고 플랫 붙는 순서는 지금 샵 붙는 순서의 거꾸로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렇게 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면 샵이 붙는 장조의 으뜸음을 찾는 방법은 샵 마지막 붙은 샵 음에 한음을 올려준다. 예를 들어서 샵이 두 개 있는 장조다. 그러면 파와 도의 샵이 있어요. 마지막 붙은 샵은 도예요. 도에서 한음 올려주면 레죠. 그래서 샵이 두 개 있는 장조의 으뜸음은 레예요. 이렇게 찾는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단조의 으뜸음을 찾는 방법은 또다시 새롭게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장조의 으뜸음을 찾는 방법에서 장조의 으뜸음을 찾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 3도 아래 음. 엄밀히 따지자면 단삼도 아래 음인데요. 2도 3도 따지지 않고요. 장조의 으뜸음이 칸에 걸려있다. 그러면 단조의 으뜸음은 바로 아래 칸에 붙어있는 음이고요. 장조의 으뜸음이 줄에 걸려있다. 그러면 바로 아랫줄에 걸린 음이 단조의 으뜸음이에요. 여기서 단조, 장조는 관계조의 장단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계조라는 거는 샵이 두 개 있는 장조와 샵이 두 개 있는 단조를 얘기해요. 대부분의 음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장조와 단조를 관계조라고 하는데요. G 메이저 스케일과 관계조인 단조는 샵 하나 있는 E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이거는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정리하셔야 될 건 장조의 으뜸음을 먼저 구하고 그 장조의 으뜸음이 줄에 걸려 있으면 바로 아랫줄에 걸려 있는 음이 단조의 으뜸음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플랫은 플랫이 두 개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플랫의 으뜸음 찾는 방법은 마지막에서 바로 전에 붙어 있는 플랫이 으뜸음이에요. 플랫이 두 개 붙어 있으면 시와 미에 플랫이 붙어 있는데 으뜸음은 미가 마지막이니까 바로 전에 시가 으뜸음이 되고 여기서 시는 플랫이 붙어 있으니까 시 플랫이 으뜸음이 돼요. 그래서 이름은 시가 알파벳으로 B니까 B 플랫 메이저 스케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단조의 으뜸음은 시가 으뜸음이니까 바로 아래 줄에 걸려 있는 소리 으뜸음이 되겠죠. 그래서 G 마이너가 B 플랫 메이저의 관계조인 마이너 키예요. 그래서 B 플랫 메이저와 G 마이너가 관계조고 플랫이 두개 붙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플랫이 하나 붙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네 개를 내려서 시라 솔파 파가 으뜸음이에요. 그 플랫이 하나 붙어 있는 것 정도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계산하시기 좀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이걸 왜 하냐 하면 나중에 애드립을 할때 어떤 스케일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어떤 스케일을 적용하느냐가 달리 가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노래의 느낌을 표현했을 때 이게 장조의 곡인지 단조의 곡인지. 그리고 트로트에서는 더더군다나 장조의 트로트에서는 펜타토닉 스케일로 애드립을 하게 되는데 단조인 트로트에서는 트로트 스케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장조와 단조의 구분 방법. 아,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장조의 으뜸음을 찾고 그 노래의 가사 끝부분을 보시면 그 장조의 으뜸음으로 끝나느냐, 단조의 으뜸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장조냐, 단조냐로 구분이 돼요. 예를 들면 샵 하나가 있는 곡에 솔로 끝났다 그러면 G 메이저고요. 그샵 하나 있는 곡에 미로 끝났다 그러면 E 마이너 곡이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제일 뒤에 부분을 보시면 으뜸음이 알수 있는 것이 표로 나와 있어요. 4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표로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설명드린 거와 연습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맞는지 매치시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장조와 단조의 관계조의 으뜸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노래를 악보를 펴놓고 여기서 샵이 하나 있는데 솔로 끝났다 그러면 아 얘가 G 메이저 곡이구나. 샵이 하나 있는데 미로 끝났다 그러면 아 얘가 E 마이너 곡이구나 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45페이지에 이렇게 뜨거운 안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뜨거운 안녕은 샵이 두 개예요. 우리가 장조의 으뜸음부터 찾아보면 샵두 개는 마지막 붙은 샵이 도예요. 도에서 한음 올려주면 레죠. 그래서 장조의 으뜸음을 찾았더니 레예요. 레는 줄에 걸려 있고 줄에 걸려 있으면 바로 아래 줄에 걸려 있는 음이 관계조의 으뜸음이에요. 그래서 시가 되겠죠. 그래서 레로 끝나거나 시로 끝나거나 하는 노래여야 돼요. 근데 이 노래의 끝을 봤더니 시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곡은 단조가 되겠죠. B로 끝났으니까 B가 시예요. B로 끝났으니까 B 마이너 곡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B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을 적용해서 애드립을 넣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B 마이너의 펜타토닉도 사용하시면 좋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장조와 단조의 조성 파악, 그리고 으뜸을 찾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